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심인물이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 씨죠. 예, 김성태 씨가 마치 과거에 이동규 씨가 예, 고 김문기 개발처장과 관련해서 완전히 입장 선회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 다 이제 부는 겁니다. 다 불기 때문에 대북 관련 그런 송금 의혹도 조만간에 다 100일 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씨가 다 이제 명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만은 참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참 명언이죠. 예. 1차 대질신문에서 형님으로 모셨던 한 20년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에게 이게 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덮겠냐. 예.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참 저는 뭐 여러 말 가운데서도 그 표현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빠른 거죠. 예. 그리고 사업가들은 적응력과 순발력과 유연성이 없으면 대부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본인이 빨리 캐치 한 겁니다. 태국에서 올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버텨가지고 넘어갈 그런 국리를 했는데 와서 검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시되는 그런 증거물들을 딱 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상황 판단을 빨리 한 거죠. 예. 그래서 사업가들은 되게 그렇게 빠르게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좀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하고 사업가들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업가들은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개 적응력이 뛰어나고 유연하죠. 고집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명언이 나왔습니다. 형님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20년 이상 이제 그런 친분이 있는 이화영 씨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만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나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잡아떼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뭐 제가 지금 처한 입장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고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내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때는 막 삿대질도 할 수 있지만 더 고수가 이제 설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9일 구속됐고 이후 지난달 17일 태국에서 압송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2019년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경비와 경기도 대북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줬다. 이 사건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북한에 돈을 갖다 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냐 이야기죠. 돈을 갖다 주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이야기는 돈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뭔가 반대급부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한방을 북한으로부터 기대했던 것이죠. 그 대납을 김성태 이제
전 쌍방울 그룹이 한 거고 이제 그걸 뭐 지금껏 이화영 씨나 이재명 측에서는 극구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참 이번에도 명문이네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최선이 안 되면은 형님 차선이라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와가지고 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검찰이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해 있다는 것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참 명문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뭐 이런 일에 연루가 안 돼야 되겠지만 이와 비슷한 그런 일에 연루가 되면은 뭐 최선은 무죄를 받는 거지만 무죄가 안 되면은 그래도 뭐 차선을 택해 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업가다운 그런 발상이고 이야기인 거죠.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관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